안녕하세요. 박한별 목사입니다. 오랜만이죠? 저희가 이번에 또 다시 함께 읽기 시리즈를 또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부터는 하루 5분 성경 태교 동화라는 걸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Wisdom House에서 나온 박종 글, 진순 그림의 하루 5분 성경 태교 동화입니다. 왜 갑자기 성경 태교 동화냐고 싶으실 거예요, 그죠? 제가 봤을 때, 이 태교 동화라는 게,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아무래도 쉽게 또 아이들도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기독교의 기본적인 내용들도, 이미 믿고 계신 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이 책을 읽어볼까 합니다. 그럼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창조는 사랑의 몸짓입니다. 한처음에 사방 천지에 아무것도 없을 때, 아니 천지라는 것조차 없을 때, 땅도 바다도 나무와 동물도 없던 시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비눗방울처럼 몽글몽글 피어올랐어요. 피어오르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입을 여셨어요. 빛이 생겨라. 말씀하시기 무섭게 빛이 등장했어요. 빛이 나타나자 어둠은 저 멀리 물러갔습니다. 첫날의 일을 마친 하나님은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분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이튿날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늘이 있으라. 그분의 말씀은 활짝 갠 파란 하늘을 펼쳐놓았어요. 하나님의 선한 눈매를 닮은 구름이 떠다니고 하나님의 숨결을 닮은 선선한 바람이 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은 물은 바다로 모으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예술가인 하나님은 세상을 훨씬 눈부시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먼저 물감을 풀어 초록색 풀을 도단하게 하고 꽃을 각색으로 칠했어요. 정원사인 하나님은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로 산을 채우고 열매 맺는 나무도 적절하게 심어서 멋과 맛을 어울렀어요. 빽빽한 숲과 무성한 정글, 광활한 사막과 꽁꽁한 빙하를 지구별 곳곳에 배치했어요. 나흘째엔 하늘을 예쁘게 꾸몄어요. 하늘에 해와 달을 걸어두어 낮과 밤을 번갈아 지키게 했어요. 바닷가의 아이가 모래를 파도에 던지듯이 하나님은 셀수 없이 많은 별을 온 우주에 흩뿌렸어요. 다섯째 날엔 철새가 공중을 날아가게 하셨어요. 나무 아래는 텃새와 벌레의 합창으로 가득했어요. 고요한 밤에는 부엉이를 두어 부엉부엉 리듬을 얹었어요. 음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에 흡족했어요. 바다에는 물고기, 거북이, 해파리를 풀어놓아 저마다 다른 모양과 속도로 헤엄치게 했어요. 바다 밑에는 대왕조개와 문어가 쉼표처럼 자리를 잡았어요. 하나님이 이날도 많은 것을 짓고 즐거워하셨어요. 여섯째 날이 되자 하나님은 들과 산의 갖가지 동물들이 뛰어놀게 하셨어요. 공룡 쿵쿵쿵, 고라니는 폴짝폴짝, 토끼는 깡총깡총 체조를 시작했어요. 개는 멍멍, 고양이는 야옹, 돼지는 꿀꿀, 오리는 꾀꾀, 닭은 꼬꼬대, 꿀벌은 잉잉. 저마다 다양한 소리를 내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고 알렸어요. 세상은 정겨운 소음으로 시끌벅적해졌어요. 그 사이 두더지는 조용히 땅굴 속에서 굴을 팠어요. 하나님은 기쁨에 겨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짓자. 우리가 만든 세상을 누리고 돌보기 하자. 별먼지와 재로 사람을 빚은 다음 코에 후 하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니 생기를 지닌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보며 손뼉을 쳤답니다. 모든 것이 아주아주 좋았어요. 아, 얼마나 멋진가. 하나님의 솜씨와 아름다움, 꽃한 송이 돌 하나에도 알날이 깃든 이 놀라운 세상을 보세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한껏
웃었어요.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도 이날엔 한숨을 돌리고 쉬었어요. 그분이 먼저 당신의 창조를 즐기고 누렸어요.